예. 오늘 우리 마가복음 5장을 읽겠습니다. 예, 아직까지 예, 이런 그 성전은 안 나왔어요. 정신적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영성 훈련 할 수 있는 성전은 안 나왔어요. 이런 교회당은 아직 없다고 말이지 우상에. 就是地球上还会有这样的教堂. 우리는 이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但是我们要做这样的准备. 자, 성경을 잘 보시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我们仔细看圣经的话，我们绝不要错过这样的机会. 어떤 기회입니까? 是什么样的机会呢? 예, 하나님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것도 노인 됐을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데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와서 들어가기 전에 성막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이것은 단순한 성막 운동이 아니고 애굽과 광야에 있는 모든 우상을 막는 겁니다. 这不是单纯的会幕运动，而是要阻挡埃及和旷野的一切偶像。 네, 이거보다 더 큰 운동은 없어요. 没有比这更大的运动了. 자, 성경을 잘 보세요. 我们仔细看圣经. 하나님이 어린 다윗을 불렀어요. 神呼召年幼的大卫. 예, 어린 다윗에게 하나님이 아무 힘도 없는 다윗에게 우상막을 성전 운동할 것을 약속을 주셨습니다. 年幼的毫无力量的大卫，但是神上向他应许了要建造足等偶像的神殿. 자,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他们没有错过这样的机会. 우리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는 겁니다. 我们不要错过这样的机会，要持定住. 자, 계속해서 아람 나라 쳐들어왔습니다. 亚兰军队不断攻打过来. 아수르 쳐들어왔습니다. 亚述攻击过来. 바벨론의 포로 되었습니다. 并且他们成了巴比伦的俘虏. 이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하셨지만은 도당성 운동하는 엘리사를 하나님은 쓰셨습니다. 当时神虽然在很多人身上做工，但是神大大使用了做多胎丑运动的伊丽莎.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큰 우상과 싸우는 세 청년 다니엘 이런 인물들을 쓰신 겁니다. 在巴比伦与这样的大偶像做征战的但以理三个青年，神大大使用了他们. 그래서 성경에 가장 중요한 응답을 준 사람들. 所以就是在圣经当中赐给他们最重要应许的人们. 자, 하나님이 초대 교회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습니까? 神给了初代教会什么样的应许和祝福呢? 자, 로마가 전 지역에다가 신상 만들었어요. 罗马在整个地区建造了神庙. 이 제우스 신상이죠. 就是宙斯神庙. 이걸 로마가 그냥이 아니고 전 세계 만들었다니까. 罗马不是简单的造，而是在全世界都要建造这个神庙.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이 사단이 하는 짓이요. 所以撒旦做的这些伎俩是如出一辙. 하나님은 이 언약을 제대로 잡은 사람에게 그냥 응답 주신 게 아니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持定这样应许的人，神不是简单的允他们，而是通过他们恢复一切. 나중에 결론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에, 일단 여러분이 붙잡을 언약이 뭡니까? 왜 이런 일에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다 주었습니까? 우리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있습니다. 세 가지 운동이 있습니다. 예,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무너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在伊甸园倒塌了亚当和夏娃. 그리고 노아 시대 때 네피림 운동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전부 현혹시켰습니다. 在挪亚时代通过拿非利人运动让所有的人都沦陷. 꼭 기억해야 됩니다. 各位一定要记住.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바벨탑 운동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냐는 겁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냐는 거죠. 이제 나라와 개인이 정해지지 않았죠. 진짜 언약 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일을 지금 하실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문제가 지구상의 12가지 문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상신전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함정에 빠뜨리고 있어요. 자, 사람들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전부 이제 울타리를 만드는 겁니다. 우상신전을 지어서 사도행 13장 16장 19절에 울타리를 딱 만드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안에 모든 사람이 멸망받을 수 있도록 올무에 딱 걸리게 만들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여기 딱 잡혀본 거죠.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걸 막는 교회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떤 시대가 옵니까? 예, 세상이 도대체 막을 수 없는 이런 정신병 시대가 온 거예요. 자, 이렇게 거쳐서 나온 겁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이 지금 필요로 하십니다. 여러분이 진짜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전국 세계 나는 교회를 다 들어봤습니다만은요, 정말 이 지금 오늘 마가복음 5장 1절 13절에 있는 이런 지금 이런 사람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교회 없어요. 자, 많은 사람들을 지금 말이죠, 명상 운동에 빠뜨려 가지고 지금 전 세계 난리인데 이걸 막을 수 있는 교회가 없어요. 现在全世界现在冥想运动之中沸腾了，可是没有能够阻挡这一切的教会。 저는 예, 전문인들이 보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기가요, 사실은 굉장히 치유할 수 있고 이 기도 운동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我曾经对一些专业人士讲过，其实我们所在之地真的是能够达到能够医治的好的场所。 그러니까 이걸 지금 막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但是我们没有能够阻挡这些运动。 그래서 지금 많은 전 세계에 이런 지금 우울증 환자 가득 생기납니다. 所以现在全世界到处都有抑郁症患者。 앞으로 이걸 대비 못하면 전도 운동도 못하고 교회 못해요. 如果不能解决这些的话，以后不能做传道运动，也不能好好建造教会。 완전히 지금 우울증보다 더 심한 공황증 환자들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比这个抑郁症更可怕的是，这样的恐慌症状的病人越来越多。 이게 다 한마디로 말합니다. 정신의 문제가 온 건데 이런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생겨요. 一言以蔽之，他们就是精神上来到了问题，但是这样的人越来越多。 그리고 무슨 이게 뭐 저 조울증 환자도 있는 사람들 표시도 안 나게 너무나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并且有很多人不露痕迹，他已经是这个躁郁症的患者越来越多。 사실 이런 사람들 교회 와서요 기도할 수 있는 장소도 없습니다. 他们来到教会，其实没有可以让他们祷告的场所。 이 주의 이 산은요, 우리가 이제 성전만 완성하고 난 뒤에 잘 닦으면 전부 지금 여기 포럼 할 수 있고 전부 기도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지금 또 보면 우리 RTC가 덕평에 그렇습니다. 덕평에 그거 보면 우리 김중권 박사 그런 이야기해서 여기는 너무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장소라고 얘기해요. 博士他去了RTC，他说这里真的是能可以祷告的好。 예, 하나님 RTC도 우리에게 그렇게 줬고요, 교회도 지금 그렇게 준 겁니다. 神把 RTC也这样赐给我们，现在教会也要这样赐给我们。 아마 이 지금 많은 교회들이 제 말을 기억해야 될 날이 올 겁니다. 肯定我们很多的圣徒会
记忆犹新的那一天肯定会过来的. 앞으로는 마가복음 5장 같은 일어나는 시대가 온다 그 말이요. 今后一定会过了马可福音五章这样的时代. 목회자가 여기에 대비할 수 없으면 전도자 될 수가 없어요. 如果牧会者在此没有对策的话，你不可能成为一个合格的传道者. 제가 지금 사람들 시켜 치유 사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람 더 많이 생기랍니다. 我现在吩咐人去做这个医治的施工，为什么？因为今后这样的人会越来越多. 심지어 지금 학교 안에도요. 학생들 가운데도 이런 병 가진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현재 학교에 학생 중 대장 질병의 아이들이 越来越多. 언론 보면 이런 뭐 아이 학생들이 깡패 같다 이래 보이지만 그게 정신병입니다. 깡패가 아니고. 有的大人看孩子说他怎么像个小混混，不是的，这是精神问题. 그리고 요즘은 이제 막 선생인데 대들고 선생 때리는 학생도 있어. 그게 걔가 강한 아이가 아니고 정신병이야 그게. 最近还有一些孩子去打老师，不是说因为他力气大，而是他已经精神上来到了问题. 여러분 심지어 집에 와가지고 부모도 막 폭행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정신병이지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有的孩子回家之后还暴力打父母，这不是他力气大，而是他有了这个精神问题. 지금 심지어 어디까지 나와졌나면요. 시대 모르면 안 돼요.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막 고함 지르고요. 참지 못할 수 있어요. 来到了怎样的时代呢？我们要看清楚。现在小学生也在学校里头大喊大叫。 그래서 작년에 미국에서는 뉴스 보니까 법에 나와더라고요. 去年看美国，他们新闻当中出来颁布了一项法律。 예, 학생들이 통제가 안 될 경우 선생님이 약을 먹여서 공부시킬 수 있다라고 미국 지난해 법에 통과했잖아요. 去年美国竟然出台了这样的法律，如果学生不受管理的时候，老师可以给学生喂药，让他安静下来，让他听课。 그거 뭘 말하는 거 하니까 애가 발작을 해가지고요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这句话什么意思呢？他就当时在课堂上发作，无法正常学习。 멀쩡히 잘했다가 이렇게 발작하는 거죠. 就看着好好的，突然发作了。 이런 심각한 시대에 옵니다. 就是来到了如此严重的时代。 이미 왔습니다. 这样的时代已经过来了。 근데 이제 막 이상한 단체들이요. 더 혼란스럽게 지금 만들잖아요.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시면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성전 건축과 함께 준비해야 될 게 세 개 있습니다. 치유 스쿨을 준비해라. 지금 거의 뭐 이렇게 에, 우리 교회는 지금 거의 지금 준비돼 가지요. 지금 많은 중독에 빠진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거의 이런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 많습니다. 특히 눈에 안 보이게 연예인들 가운데 예능 가진 사람들의 병이 있습니다. 싹 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걸 어디 가서 이 사람들이 도움 받을 수 있는 교회가 지구상에 없어요. 자, 우리 장로님들이나 교회계들 렘들은 잘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을 어떻게 잘하느냐가 이제 중요합니다. 자, 예능을 가진 사람들이나 성공한 사람들이나 연예인들은 절대 표신하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름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들을 살 찾아내서 복음 운동하느냐가 앞으로 남아 있는 과제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에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진짜 렘넌트 살릴 서밋 스쿨. 이건 꼭 해야 돼요. 치유 스쿨, 서밋 스쿨은 꼭 해야 돼요. 세 번째 걸 꼭 해야 됩니다. 237 나라 살릴 다민족 스쿨입니다. 특히 다 세 개 다 치유지만은 특별히 병든 사람들 치유할 수 있는 준비돼야 돼요. 지금 우리 이 팀들이 치유하고 있고 우리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지금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큰 사역 될 겁니다. 지금 우리 의사분들, 장로님들이 하고 있는 전도 사역 있죠. 그것도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제대로 하면 큰 전도 운동 사역이 돼요. 그런데 저 서울에 우리 김신태 장로님 팀하고 부자 김정숙 권사 팀하고 이런 사람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것들이 제대로 뭐 교회가 준비 잘하면 굉장히 전도에 큰 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서민스쿨과 다민족스쿨이네并且这个顶峰学校和多民族学校 그래서 우리가 지어지면 어느 파트에는요 다민족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이 스쿨 만들 필요 있습니다. 자, 이걸 누가 제대로 준비하느냐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몰아갈 겁니다. 이마누엘 교회는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시대적인 눈을 뜨고 봐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들이 한 몇 세기 뒤떨어졌어요. 지금 사단에 잡힌 단체들이 가는 것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시대를 못 내다보는 거죠. 지금 시대 지금 이런 마가복음 5장 같은 이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래 너무너무 급합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미리 교역자들이나 장로님들 생각 있는 분들이 이 팀을 미리 짜야 돼요. 그래서 좀 해서 교회 안에서 제대로 조금 이렇게 만들면은 이 응답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뒤는 우리 상상 초월입니다. 왜 그러냐? 이런 교회가 단 한 군데도 안 나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언약 이걸 메시지를 붙잡으시고 건축 메시지 쭉 나오면 아까 우리 램드처럼 정리를 딱 하세요. 여러분이 가장 평안하게 이 기도를 계속 누리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응답을 여러분에게 하나님 몰아갈 겁니다. 가장 여러분이 행복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상상 못할 힘을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이 기도를 계속 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24. 우리 장로님들은 꼭 하세요. 우리 장로님들과 렘넌트들은 그냥 24 참 평안과 행복 힘. 이건 누리는 기도입니다. 아니 하루 종일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증거 이상하면 쫙 정리하면서 한번 이 시간 보내보세요. 비밀입니다. 어떤 장소 가거든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게 다른 사람 못 보는 건 눈에 보는 걸 전부 기도로 연결시켜요. 이번에 한 주간만 한번 체험해보세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뭐 하는 거 하니까 모든 어려운 거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상관없이 싹 기도로 연결시켜보세요. 자 여러분 모든 일이 나는 것을 염려로 연결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여러분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항상 연결하시는 거 하니까 이 세계 살릴 수 있는 성전을 만들어내자.
能够救活世界的圣殿与之相连接 여기에 내 기도를 보태고 여기에 내 많은 정성과 많은 것을 이 기도로 쏟아붓는 겁니다. 再次我献上我所有的祷告，我献上我的一切，我的真情，然后再次祷告。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 언약을 딱 잡았어요. 那些人，他们从一开始就持定住了这些应许。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복음이 뭔지 교회가 뭔지를 보여줄 필요 있습니다. 所以我们要给全世界看，现在福音是什么，教会是什么。 여러분 이 부분을 잘하면 사실은 경제 걱정도 할 필요 없습니다. 各位, 결론부분, 이거 능做好的话, 其实也不用担心经济。 이게 많은 교회들이 예산 걱정 안 합니까? 할 필요 없습니다. 很多教会担心预算，但是我们没必要担心。 예, 오늘부터 여러분 이 기도 응답 받는 주역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24 응답을 누리게 해주옵소서. 24 참 평안함을 누리게 해주옵소서. 참된 행복 24 누리게 해주옵소서. 참된 힘을 얻는 24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옵소서. 이 시대의 병자를 고칠 수 있는 서민 만들 수 있는 교회당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가장 모델로 우리 임마누엘 부산, 서울, 울산 많은 지역에서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대를 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을 보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참 승리하는 증인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서밋스쿨의 기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37 나라 살릴 기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많은 성도님들에게 천만 배를 축복하사 1천만 제자를 파송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기도 제목 붙잡은 모든 응답의 사람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